병량은 사수관에서 얼마든지 온다. 아무 걱정 말고 마음껏 역적을 물리쳐라. 한꺼번에 쳐부수겠다. 우리 군은 서쪽으로, 목표는 고로관이다. 우리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느냐? 우리는 북쪽을 향한다. 목표는 고로관이다. 한꺼번에 쳐부수겠다! 우리는 남하에서 곧장 고로관을 향한다! 자신의 기세를 아시다라니. 영준비, 적을 모두 쏴버려라! 보다 더 뛰어난 실력. 단단한 문은 총차로 부순다. 총차를 호위해서 호로관으로 이끌어라. 우리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느냐? 쳐부수겠다. 적장 물리쳤다. 전군 불기야! 동탁의 목을 베어라! 저 녀석... 설마... 여보다! 여보가 나왔다! 한꺼번에 쳐보시겠다! 우리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느냐? 내 이름은
혼자 온 걸 보면 자신이 있다는 것이야. 어딘가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우리도 꿈을 그릴 수는 없다! 이렇게 된다면 낙연 따위 필요 없다! 불을 질러서 반역자들을 막아라! 좋았어! 지금이야말로 우리 위세를 보여줄 때다! 과연 우리... 천하무적의 포구린! 너무 나섰다! 자중하라! 적자! 물리쳤다! 내 목은 나 같은 놈에게 줄 수 없다! 군사 따윈 필요 없다고! 나와 형님의 무술이 있으니 충분하지 않은가! 믿음직스럽구나. 하지만 조조에 대항해서 한나라 왕조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힘이 필요하다. 연합군은 동탁의 야망을 산산조각 내주었다. 그러나 유비만은 몸을 의탁할 집안을 갖지 못한 채 각지를 전전한다. 조조의 아래 유비를 위험하게 생각한 조조는 형...